알람 시계 진짜 부숴버리고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 이 시그널 음악의 가사가 네. 가슴에 와닿는 날이 있었나 싶어요. 아, 비가 많이 오고 또 네. 그러니까요. 아,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또 차도 네. 어찌나 막히던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맞아요. 날씨가 정말 딱 출근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날씨인데 네. 그런 날에 이렇게 정상 출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날이 이비가 끝이고 나면 많이 추워진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네. 의상도 정말 늦가을에 딱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네. 내일도 출근하기 싫은 그런 날씨가 또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은 뭐 저희한테 출근 안 하시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너가 있어요.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거 하고 나서 또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OX 푼말을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돼요. 네. 기장님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예, 네.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에 잘 보이도록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해보죠. 인요한 지도부 중진 윤핵관은 불출마나 험지로 가라.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X입니다. 두 번째, 윤핵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윤심이다? 아니다? O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린튼 씨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결국 신당으로 갈까요? O 들겠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대구 출마 가능성 언급한 이준석.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 있을까요? X 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 메가시티 논란. 김포시는 정말 서울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X 들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정말 촉으로 보내주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정펠레님의 펠레, 촉. 네. 네. 펠레와 감각이 잘 매진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네. 네. 오늘도 한번 우리 펠레님의 촉을 밀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요한 지도부 중진 윤핵관은 불출마나 험지로 가라.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일까. 이거를 지금 X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 인요한 위원장의 제안이 혁신위원회 공식 의결한 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은 상당합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공식적 제안이 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령 험지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좀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어려운 국민의힘의 상황을 단박에 타개할 수 있는 뭐 이른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TK나 PK 그 이른바 이제 보수의 텃밭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뭐 TK나 PK에서는 이제 비어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출마를 할 텐데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좀 이런 안 좋은 의식이 오히려 심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미지근하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받을까에서 X. 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뭐 지도부 중진들은 불출마는 험지로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거를 혁신이 공식 의결 안건으로 채택을 안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럼 왜 그랬을까요? 혁신위에서 합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 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인연 혁신위원장이 뭐 혁신위원회 공개 석상에서 뭐 이렇게 뭐 일종의 좀 모두 발언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뭐 그 정도 얘기는 이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혁신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이 되게 된다면 지금 지도부가 세운 혁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권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그 선거 전략이 사실상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직 좀 총선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안건으로 이것을 확정하고 선거 전략을 이렇게 굳혀버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나 중진의 어떤 분위기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게 김기현 네,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토해보겠다. 뭐 공식
법적으로 뭐 많이 들어오면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네. 오선의 조경태 의원도 약간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기도 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이 뭐 TK나 PK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유권자들이 그 중진들을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은 다른 분이 들어올 텐데 그나마 이렇게 몇 선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하셨던 분들은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지역을 잘 알 수 있겠느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영남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른바 뭐 TK나 PK의 좀 중진 의원분들은 좀 이 이뇨한 위원장의 제안에 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은 그런 분위기고요.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셔온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식 제안이 오면 말할 것이다. 좀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도 있기도 하고 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김기현 대표가 중진 험지로는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반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진, 뭐 윤핵관, 지도부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지도부는 뭐 당 대표를 비롯하여 뭐 원내 대표 좀 이런 분들을 의미할 테고요. 그리고 중진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3선 이상 의원들을 중진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5선 의원이 6명, 또 4선 의원이 8명, 또 3선 의원이 17명, 그러니까 3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가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면 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네요. 포커스가 맞 처지는 면이 있거든요. 또 이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또 영남권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해요.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게 있나요? 뭐 중진들이 수도권으로 가면은 그 자리는 누가 올 거냐라는 점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네. 강선호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혁신위가 쫓아내고 만든 꽃방석 지역구 의석은 결국 윤핵검 출신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오고 있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혁신도 아니고 또 이뇨한 혁신위에게 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은 용산과 거리를 두는 것인데 뭐 이런 방식은 뭐 그런 방식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얘기다. 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말을 했던 지도부 중진 불출마는 험지로 가라 영남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는 아마 받아들이 지 않을 것 같다. 네. 아, 우리 정펠레 촉 첫 번째 네. 촉이었고요. 자, 두 번째 OX 질문은 뭐였냐면 총선 인재 영입 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어요. 오, 이거 윤심이다 아니다에서 오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뭐 이른바 이제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이래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죠. 뭐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그 가까운 사람이다. 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분이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런데 20일 만에 이제 총선 공천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 그러니까 재등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 된 거잖아요. 네. 한 달도 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당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뭐 비윤계 의원들 주장은 이 당이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20일 만에 물러났던 사무총장이 업무 연속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또 등반을 했다. 또 그 사무총장 출신의 인재영입위원장이 또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요인이 될 것이다. 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OX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으로 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오라고 하셨어요. 네, 뭐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이전까지는 뭐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12월까지 당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난 5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이 지난 주말에는 12월 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경로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그 뭐 지금
국민의힘의 뭐 이년 위원장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이른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 당에서 이제 사면도 이루어졌고 네. 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좀 정치 일정을 점점 더 구체화해 나간다는 거는 뭐 아직 이제 당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당에 눌러 앉을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총선 그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신당 창당의 분위기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12월 후반 정도의 뭐 탈당 시간표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 같고.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날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것도 좀 촉을 여쭤볼게요. 신당 창당할 때 네. 유승민 의원과 같이 간다?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하용인도 같이 간다? 글쎄요.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거의 다 5에 가까운 네네. 그런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전 대표가 탈당하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은 훨씬 낮아질 거다라는 말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딱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파괴력이 있을 거다. 힘이 있을 거다. 총선 때까지는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총선 결과 그 이른바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분열하는 것이 현실화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좀 굉장히 그 이후에 이 보수 진영의 분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이 총선을 바라보는 데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진짜 신당설과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편에선 네.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대요. 이거 뭐 가능성 네.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네. 신당한다. 신당 이른바 창당한다. 이제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된다면 사실상 선거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지 그렇죠. 않으면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배의 책임이 선대위 위원장들에게 모두 갈 텐데 전권 없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전권을 부여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더 의구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만나러 부산 갔잖아요. 네네. 토크 콘서트 현장 가서 맨 앞자리에서 보던데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대화는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뭐 대화를 영어로 하기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준석 대표가 인 위원장이 부산까지 갔는데 대화를 거부한 이유 뭘까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이 뭐 지금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의 마음을 굳혔다면 굳이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과 만나서 이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실제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앞에 이제 청중 자리에 앉아 있는 인 위원장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영어로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영어로 얘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환자 누굴까요? 이준석 대표의 생각 그동안에 이제 뭐 인터뷰 내용이나 뭐 그동안의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은 진짜 환자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지도부를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 위원장은 내가 환자를 더 잘한다. 내가 의사니까 뭐 이런 네네. 말로 좀 반박은 하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 끌어안으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계속 또 네. 설득하겠다. 계속 마음을 열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던데요. 뭐 혁신위원장의 인위원장이 앉으면서 이제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찾아가고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고 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라든지 인위원 혁신위원장 모두 다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OX로 넘어갈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 OX. 저는 X. X라고 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비슷한 이유인데요. 그 어쨌든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중진들이 뭐 기존에 있던 지역구에서 벗어나서 뭐 이른바 이제 험지로 출마를 했을 때 이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는 정몽준 전 의원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뭐 정몽준 전 의원밖에도 없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본인과 뭐 당에도 그렇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험지 출마라는 좀 프레임에 뭐 다 같이 휘말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험지 출마할 뭐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이제 그 성남에서 인천 계양으로 지역구를 옮겼단 네네. 말이죠. 그 계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이 계양에서 계속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역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약속도 이렇게 쉽게 이재명 대표가 뭐 버리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당 혁신이 어떤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지금 켜졌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의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어떤 다선, 용퇴론, 험지 출마론 이런 것들이 좀 재점화하는 분위기도 당 내에서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 그 예전에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다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곧 정계 빅뱅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걸로 전망이 되는데 어제 오늘 언론 등에 보면 이런 기사가 그렇지 않아도 있습니다.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것 같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2차 총선 러시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한 것과 좀 비교해보면 이런 게 빅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통령실 참모 진들이 이제 총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공천에서 경쟁이 시작되면 그리고 그 공천 결과 뭐 기존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중진들이 탈락을 하고 새롭게 이제 갔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좀 이렇게 참모진 분들이 이제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탈락하신 분들의 또 상당수는 신당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점에서 또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까도 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영남, 뭐 TK, PK 이런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좀 이런 그 이른바 이제 물갈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당으로 간다면 대부분 그 국민의힘의 좀 지역이 탄탄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하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OX. 김포시는 정말 서울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에서 X라고 하셨어요. 네. 좀 X라고 했는데요. 좀 일단 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에서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뭐 반기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만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본격 논의 뭐 속도 나는 거 아닐까요? 속도는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이게 당장 뭐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다가 뒤따르는 여러 가지 또 재반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의를 하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공청회도 많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채택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안 나왔어요. 민주당은 뭐 이거를 정색하고 뭐 반박을 한다거나 좀 그러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김포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 맞아요. 5호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하면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그 뉴타운 선거에 좀 악몽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이제 뉴타운을 많이 이제 만들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선거를 치렀는데 지역 주민들이 좀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도 결국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은 뉴타운을 정말 추진을 하고 싶어서 뭐 뽑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에 표를 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기에 논의에 이제 빠져드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촉을 들어보고 촉에 대한 풀이도 네. 들어봤습니다. 네. SAT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을 풀고 SAT에 응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문제. 이것 포비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인천 사우나, 대구의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출몰한 이것은 최근 서울시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하철과 KTX에서도 이것 관련 민원이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입니다. 주로 낮에는 가구, 침대, 벽 틈에 숨어 있다가 잠자는 동안 노출된 피부를 물어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진드기, 2번, 벼룩, 3번, 빈대, 4번, 주담대. 1번, 진드기, 2번, 벼룩, 3번, 빈대, 4번, 주담대.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슬라생 공식 AI 귀가진이었습니다. 아, 네. 1부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네, AI가 네, 살짝 목이 좀 타네요. 오늘 날씨가 별로 네.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네. 좀 공기도 뭐 좋다 나쁘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께서 힌트를 주셔야 돼요. 힌트가 네. 뭡니까? 정답 하나 있잖아요. 아, 뭐 요걸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요 이름으로 된 떡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날 합니다. 아, 네, 네. 그게 실제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가 납작하대요. 아, 그게 원래 납작한데 네네. 얘가 흡혈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흡혈을 하면 빵빵해진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더 무섭죠. 네. 자, 보기 1번 진드기, 2번 벼룩, 3번 빈대, 4번 주담대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로 보내주세요.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봤는걸. 후륜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아늑함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발열 프린팅 기술로 아늑하게 되돌리다. 알라야 GTX 다운 자켓 고기능성 프리미엄 아웃도어 블랙약.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더 히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더 히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더 히틀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인에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